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오늘이 내일부터 시작된 대연휴의 금요일이에요. 앞으로 한 8, 9일 동안. 그래서 오늘 차가 아주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은, 선생님 모시는 그 비서분이 81살인 여자.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지 않도록 중간에도 몇 번 전화를 해가지고 천천히 와라. 괜히 그 당황을 하면 저기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뭐 오늘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강연도 들으시고 있다 사진도 찍으시고 이럴 테니까 좀 지루하셨겠지만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문학 강좌는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를 계획을 해서 금년 들어서 지금 이제 3번째 하는 거고요. 11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11월 달에서 금년에 6번 이렇게 하고 이제 내년도에 가서 이제 3월 달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이 인문학 강좌를 쭉 하려고 그러고요. 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저 출석 체크를 쭉 하다 보니까 다섯 번다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두 번, 세번 하신 분들이 그반 이상 계시고 또 미리 신청을 저희가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신청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오래 기다리는데도 그래도 한 번도 안 가시고 기다리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우리 김 교수님이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렇게. 또 어제 그저께는 양구에 가서 또 강연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도, 도단 선생님에 대한 일이라면, 열일 쳐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 점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김현석 교수님의 인문학 강좌에 하나의 문화생으로 앞으로 쭉 같이 저희들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강연하고 다르게 참가해 달라는 저 용지를 여러분들 드려서 연락처를 저희들이 받으시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연락처가 되시는 분들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강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밖으로다가 저희가 오픈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아주 혼잡을 이루어요. 굉장히 많이. 저희 그 강당은 딱 요런 정도, 8, 90명이면 딱 맞는데, 그 강좌를 오픈해서 하면 한 130, 150명 와가지고, 저희들로서도 미안하고, 오신 분들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또, 선생님 강좌를 잘 들으시고, 아무쪼록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 도단기념사업회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조금 이제 강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교통이 그냥 되겠어요? 예. 네. 교통이 불법일 거라 그래서 90분 전에 떠났는데 역시 좀 막히고요. 또 우리 기사님이 좀 서툴러서 좀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미안하죠. 우리 기사님 파면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하고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도 파면도 못 시키고요. 혼자 생각해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교통신호도 느릿느릿하고 내가 생각 잘못했다 해서 여러분의 용서를 빕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국민일보를 좀 보고 내서 교회 사정도 알고 싶고 그랬는데 얼마 보다가 다른 신문을 보는 거 역시 낫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문을 보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중화일보에도 나가고 동아일보에도 나가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도 나가고 그러니까 내 글이 나가니까 새 신문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는 종교 문제 또 우리 기독교 문제가 별로 좀 없는데요. 중앙일보는 최근에 와서 이 종교 그 논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대부분 신부님들이 쓰시고 또 스님들이 쓰시고 또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나 신학자의 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좀 독자가 많으니까 우리 개신교 위치에서도 보는 기독교 얘기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강좌 시작할 때 종교에서 인문학으로 발달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점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나 또 신학자들도 그랬고요. 또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바르게 동등하게 이해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강연을 좀 많이 한 편인데 강연을 주최하는 측에서 언제나 요청이 보통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 강의 때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지금 여당 야당 갈려 있으니까 내가 이쪽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이쪽 얘기하면 또 이쪽이 좋아하지 않고요. 또 종교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지 하면 불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천주교지 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 그 구별을 하는 거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인문학가인데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대편의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그래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 관념이 다르다, 종교 관념이 다르다 해서 거절하면 나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사회도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위치에서 보면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나누어서 배워야 성장한다. 그 인문학의 이제 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도산 선생이 그 우리 상해 임시정부 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도산 선생을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그분 책을 이제 읽게도 나오고 그런데 도산 선생은 언제나 당신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권고하고 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좌파고 우파가 돼서 사이가 틀렸다 하면 양쪽 다 찾아가서 아직은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라고 독립한 다음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지금은 독립이 제일 과제이니까 그 이제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해 있을 때 살았던 우리 교포들 우리 한태동 교수님 선친 되신 분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분은
그 뭐 임시정부 말이 있지만 그 도산 선생이지 도산 내각이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민관이 깨지면 또 합해놓고 깨지면 또 합해놓고 하는 것을 말 많이 썼습니다. 오늘 누구 찾아가서 고립했다. 오늘 또 누구 찾아가서 오해 풀려고 했다고. 그 이제 도산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민관이 다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게 한 가지인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있을 때 동양 철학을 강의하시는 구본명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때 오신 다음에 내가 성경을 선물로 드렸어요. 네. 구신약 따위는 것들이면서 과거에 벗었겠지만은 시간 있으면 좀 읽어보시라고 선물을 드렸는데요. 그분은 이제 구약의 창세기를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읽고 나서 나 만나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창세기를 처음 읽었는데요. 제 생각이 처음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뭐에 달랐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의 논어를 읽어도 다 점잖고 좋은 교훈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읽을 맛이 있었다고 말이죠. 또 불교 경전도 읽어보면 읽고 나면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 생각하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시족의 역사더군요. 읽어보니까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는 좀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싸우는 얘기, 뭐 전쟁한 얘기, 남 잡아갔던 얘기, 심지어는 뭐 이제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면 우리 족보가 끊어질 테니까 딸이 뭐 술 취해서 뭐 마시고 술 마시고 이제 후손을 보려고 했던 얘기, 그 지저분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네. 논어나 공자님이나 석가님 생각은 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건데 창세기 읽어보니까 그 아주 역사가 이러이라고 말이죠. 안 했으면 좋을 때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성경을 드리는데 공자님의 논어나 불교하고 다른 게 민관이 그 성경이 전부 역사책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성경 성경 했지만 다 그 역사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무슨 출애굽기 룻기까지 그거 다 역사 얘기고요. 마지막에 그 역사에 산 사람 가운데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후반부입니다. 또 신약도 역사책입니다. 사복음이 예수님의 기록의 역사고요. 사도행전까지 다 역사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산 사람들의 편지나 그거 이제 바울 선생의 서신이나 그 다음에 있으니까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제일 마지막이 묵시록인데 그것도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그 창세기 구약 처음에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로 시작하고요. 묵시록 제일 마지막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이죠. 역사시라서 역사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신학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부르면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부르면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 부르려고 하면 역사종교, 역사신학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가 태어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문학을 전공하는 그 평신도라고 할까요? 사상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세기에 아주 세계 제일 우뚱가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파스칼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신앙 고백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옷자락 속에서 나왔는데 그 신앙 고백을 쭉 보면 제일 첫째가 민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의 하나님이시지. 철학자가 생각해서 깊이 꺼내놓은 철학자들은 그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건 인간이 철학이지 그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조금 이상할지도 모릅니다만 그게 무슨 말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으면 무엇도 들어가는 거 아니? 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도 들어갑니다. 신학도 철학 가운데 하나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는데요. 엘리아드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는데 플란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20세기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종교학자입니다. 그 종교학자가 플란서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좋은 학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유럽에 전쟁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독일의 독재 정권이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산주의 정권을 떠나서 또 미국으로 온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민관이 미국이 유럽에서 유명한 학자들은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미국의 교수보다도 3배, 4배 봉급을 주고서 모셔오니까요. 학자들이 왔는데 엘리아드 교수가 불란서에 있다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그 교수를 따라서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20세기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내가 61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한 학기 머물렀는데요. 그때 그분이 거기서 강의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 강의실에 들어가 보는데요. 그분이 자꾸 강조하는 게 민구하니 다른 모든 종교를 종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다. 사상이라든지 그거 아니다 말이죠. 그럼 기독교는 역사 종교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긴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 긴 정신사를 보게 되면 인간과 자연 우주도 아빠죠. 거기에서 나온 종교가 불교입니다. 힌두교입니다. 그건 인간과 자연인데 그 자연이 아주 가장 높은 우주의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인도의 종교는 우주의 주체하고 나라고 하는 내 인간의 주체하고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관계 없습니다. 불교는 신 관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돼야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신약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쭉 돼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역사라고 하는 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역사입니다.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험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거 모여가지고 사회가 되고요. 그거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니까요. 개인의 체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사회를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데 그 모체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로 중요한 건 민관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거보다도 크리스찬이 되고서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고요. 내일도 우리 유아 여자대학의 그 총장님이랑 교수님이랑 이제 기독교 대학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잘 아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뭐니? 내가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만큼 신앙이지 아무 생활의 변화도 없이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면 그건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체험이 쌓여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되니까 그 역사 종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제일 지성적이죠. 제일 철학적인 사람이죠. 그분이 기독교 장로교의 그 출발이 되는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유교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뭐라 했는가 하니 자기가 유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사회생활에 쭉 될 때 아무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그저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 되는데 없었다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만 내가 놀랬다고 말이죠. 아 이런 인생이 있구나 말이죠. 이런 신앙이 있구나. 얼마나 놀랬는지 한 두 달 동안은 내가 내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가 하니까 그만 내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말이죠. 내가 열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열을 재보면 열이 높다고 말이죠. 한 두 달 동안 그걸 느꼈다고. 그리고 조용해졌다고. 그다음부터 내 신앙의 생활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왔다. 아주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충격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제가 14살 났을 때에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고 싶고 이제 나이 들고 철 들고 싶은 때인데 건강이 아주 나빴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느 신문에 이제 그런 어린애 얘기가 나왔는데요. 10살 전후 되는 어린애가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뇌사 상태가 돼서 곧 옮겨가지고서 장기를 전부 4명인가 5명에게 줬다고 말이죠. 다른 어린애에게 심장도 주고 심장 중 뭐 다 줬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을 살려줬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고 쭉 살았는데 내가 그때 알았던 그 가지고 있던 병이 뭔가 하고 가만 보니까 그런 병입니다. 그저 이유 모르게 쓰러졌는데 다시 깨어나면 괜찮고요.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그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걸 이제 내가 몇 번 한 내가 기억하기도 한 두세 번 경험을 했습니다. 10살 전후 돼서요. 그러니까 나는 난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살진 못한다. 또 우리 어머님도 나 키우면서 그랬습니다. 너 20살까지만 좀 살아다고. 근본인과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너무 일찍 죽으면 너도 안 되고 우리 마음도 아프니까 20살 될 때까지는 좀 살아다고. 그리고 내가 다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중학교는 못 갈 것 같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교회에 다니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 민관이 나나 부모님이나 의사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말이죠. 어른들 때까지 살 것이다. 그건 내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른들 때까지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지만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이 되면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 해드릴 테니까 참 건강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 14살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내 꿈이고 희망입니다. 더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어머님이 무척 슬퍼하시고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따마고 이제 내가 경험하게 민관이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으면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뛰어와서 날 품 안에 꼭 안고서 깨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눈을 뜨고 깨나게 되면 한숨을 쉬시면서 많이 아프냐 그래요. 그래서 아프진 않다고, 아프진 않아요. 아주 그래요. 그리고 나면 저 마음에 놓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이제 놓이게 되고 그런 걸 체험했으니까요. 죽음은 조용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가서 중학교 1학년 끝나는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요. 그때에 우리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의 설교를 세 번에서 6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숭실 젊은 학교 학생들한테 강연한 이제 설교하신 건데 내가 너무 듣고 싶어서 가서 들었는데 그 깨닫게 모인 거니, 아, 내가 기도드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깨달은 건 아니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때 내가 이제 제일 느낀 게 민관이, 이제부터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90년이 넘은 됐는데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 생각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나도 모르게 이제 행계민관이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주는 분은 누군가, 내 기도에 주는 분은 민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찾겠다는 게 아니고 주시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내 출발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해서 찾아서 한 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상하다. 정말 한 번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한 번은 언젠가 하니 38선을 넘어와서 서울에 왔을 때인데, 늦게 왔으니까 학교는 다 시작되고 교육계에 가고 싶은데 대학도 다 시작된 지 한 달 되고요. 중고등학교도 다 시작되고 한 달쯤 되니까 내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난 다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날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자그마하게 신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서 거기 가보자마자 갔습니다. 가서 뭐 누구 소개받아 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교장실을 찾아가세요. 그 심혁필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때를 낮췄기 때문에 나 학기가 시작됐는데 신문과 그걸 보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심교사의 날씨 보더니 교감선생님 좀 오시라 그래요.
교감 선생이 이정우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란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 한글학자의 주시경 선생이죠. 그분의 사위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원 두 분 다 나이 많은 분입니다. 이정원 교감선생 오시더니 교장선생이 이분이 우리 한교서의 사표낸 뒷자리 신문광고 보고 왔는데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나보고 언제부터 올 수 있냐 그래요. 아, 결정해 주시면 곧 와야죠 그랬더니 그럼 이번 월요일부터 오라고 그래요. 그거 그다음 월요일에 내가 가서부터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갔는데요. 가보니까요 이상하게요. 선생님이 많은데 크리스찬 선생님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뿐이에요. 가서 비로소 알았어요. 야 이렇게 역사 전통이 있고 민족주의가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어떻게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도 없었나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다. 이제 나 혼자 그랬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안 하고요. 학교 밖에서 우리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기독학생회도 만들고 밖에서 활동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딱 그거 한 번만 내가 부탁한 겁니다. 그 다음엔 전부 다 부탁받아서 이랬습니다. 대학에 갈 때도 6.25 전쟁은 끝나고요. 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교육은 중고등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내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것 같으니까요. 사람을 만들어주거든요. 제일 좋은데 그래도 내가 사회활동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철학은 내가 학문이니까요. 내가 싶은 학문이니까 철학은 대학 교수 못지않게 내가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중학교 7년 동안의 철학 공부는 그 독서를 통해서 나 혼자 하니까요. 쭉 했으니까요. 대학으로 가는 게 좋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 세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전입으로 오라고 그 연세대학교로 갔습니다. 그 고려대학이 먼저 결정을 했던 모양 같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님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만나자고 오라고 말이죠. 그래 갔더니 그때 대짜고짜 민구하니 우리 철학과 교수로 오라고 말이죠. 그래 거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65세가 되니까 이제 정년퇴직하게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년퇴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던 때야. 일 다 끝나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던 때인데 나는 정년퇴직할 때쯤 되니까요. 대학은 후배 교수들한테 넘기는데 일은 그랑 많아요. 가연에도 있죠. 원고 쓰는 것도 있죠. 책을 쓰는 것도 있죠. 그랑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남들은 그땐 대체가 이제 65세면 정년퇴직하면 집으로 돌아가던 때인데 나는 65세 되니까 일이 더 많아졌어요. 학교 있을 때보다는 정말 일이 많아졌어요. 꼭 내가 생각한 민구안이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내 물고기가 강에 사는 것 같이 좁은 사회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연세대학교 끝나고 사회를 나오니까 강 속에 있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아서 무한히 넓어졌어요. 무한히 넓어지니까 대학 밖의 일들이 자꾸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일하고 주어진 일하고 이제 나도 모르고 열심히 주어진 일 쭉 하다 보니까 80이 됐어요. 80이 되니까요. 미안합니다. 연대생 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직장 부탁한 일도 없고 일 부탁한 것도 없고 저 주어진 일만 하다가 80이 되니까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늙었을 텐데 이제 뭐 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이죠. 그때 이제 내가 만난 친구 함께 일한 친구가 안병욱 교수예요. 또 같은 철학과의 김태길 선생이에요. 우리 82세쯤 됐을 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다들 정년퇴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끝내는데 우리 지금 80까지 일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래 다 우리 같은 생각이 뭔 거 아니 60에서부터 75세까지는 학문적으로 성장했다고 어느 교수가 보든지 누가 학생이 보든지 학문적으로 성장했는데 75세쯤 되니까 이제 좀 성장은 멎은 것 같다고 사람이 늙는다 하는 건 성장 못하면 늙는 거거든요. 그게 전 아마 우리도 늙은 모네라고 더 성장을 못하겠다고. 근데 80까지 살아봤는데 이제 이걸 어떡하냐 얼마나 연장해 볼까 얼마나 오래 연장해 볼까 그래 셋이서 생각하다가 90까지 잘 가면 연장해 보자 말이야. 지금은 90이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는 90이면 대단한 나이에요. 우리 연세대학교에 내가 정년퇴직할 때 이제 먼저 선배 교수들이 정년퇴직하면 살아있는 교수님들이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아직 누구누구 살아있다, 누구누구 살아있다가 나오는데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0이에요. 그 김규삼 선생이라고 해계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우리는 야 90까지 사는 사람들 다 있구나 말이죠. 나도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오래 산 사람이 세브란스의 이병희 부총장인데요. 87세예요. 그래서 문상을 가서 나도 87세까지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90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90까지 갔어요. 김태길 선생은 90 조금 남기고 세상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일했어요. 안병욱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에 그 텔레비전에 마지막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그때도 나라 걱정이에요. 내 걱정 아니고 전부가 나라 걱정이고 그래요. 그 갔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니까가 두 분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 가운데 90 전후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떠났어요. 또 살아있어도 일을 못했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나는 90 됐는데도요. 그 더 일할 수 있나 말이죠. 이제는 어떡하지? 혼자니까요. 좀 미안합니다. 고독한 건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외롭다는 거, 인간으로 대해서 외롭다고 하는 건요. 이건 생활, 목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90이 되니까 뭔 거 아니? 이제 나도 늙었단 말이죠.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서요. 여행도 마지막에 미국이나 뭐 유럽 먼 데를 못 갈 테니까 90 되면서 다 쭉 다 다녔고요.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에도 두 달 동안이나 다녔네요. 그 딸들이 있고 그래서 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긴 여행은 안 하겠단 말이죠. 그럼 이제 90이 되는데 어떡하는가. 주어진 일만 다 끝내면 이제 나도 내 인생도 마무리해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 일 끝나면 또 다른 일 생기고요. 일 끝나면 또 다른 일 생기고요. 일이 계속해 생겨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러다간 95세까지 갈 것 같단 말이죠. 왜요? 일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잘 가면 95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그 9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거 정신적인 일은 남아있어요. 정신적인 나는 늦지 않았는데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병원에도 자주 가고요. 내 몸이 종합병원은 얘기가 있죠. 듣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몸이 따라오질 못하니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95세쯤 돼가지고서 이제는 몸의 건강 때문에 끝나는구나 말이죠. 몸의 건강 때문에 끝나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97세가 됐어요. 그 97세가 됐는데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독자가 많은 책을 쓴 사람, 또 저서, 글을 써서 영향력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 열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뽑아서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내 사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꼈단 말이죠. 저 다른 사람들 어떤가 하고 봤더니 전부 60대 후반, 70대 전반, 그때가 대부분이야. 97세 넘은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 나 혼자 생각해 말이죠. 내가 왜 여기 끼었을까 하고만 생각해 보니까요. 문장도 옛날 쓴 것만 못하고요. 예, 책을 쓰는 사람들이 독자들을 대하는 게 있는데요. 독자들이 내 글이나 책을 읽고서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예. 나는 나이 많고 독자는 젊어서도 읽고 나면 친구와 같이 받아들이고 말이죠. 내가 느끼건 느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약화되고, 근데 어떻게 열 사람 가운데 들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하나 생겼는데 민구하니 사상은 내가 앞섰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럼 그 사상은 내가 앞섰는데 그건 무슨 혜택이냐 말이죠. 철학 사상은 나하고 비슷한 교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 정신과 내 철학 사상이 합해서 가진 거. 이건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상이 앞선 건 아니고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 기독교 사상을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일반성 있게 가졌거든요. 그걸 정치 문제에서도 얘기하고 학문에서도 얘기하고 예술 분야에서도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나가니까 말관이 사상은 내가 그래도 앞섰단 말이죠. 이제 그 후퇴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사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앞선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쓰는 그런 문관이 이제 두 신문에도 나가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얘기예요. 또 남이 다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도 하는 얘기 같은데 깊이 캐고 보면 문관이 그건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앞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97세 때에 내가 느낀 거예요, 민구하니. 한 번도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걱정해 본 일이 없고요. 한 번도 직장을 찾아가야겠다 하는 건 그 중학교가 한 번밖에 없고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그저 주는 일, 주는 것도 하고, 주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밖으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 강연 같은 거 하잖아요. 가면 이제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할 게 없으니까 중앙학교에 교사를 있다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지금 명예교수라고 국밖엔 소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 예수님이 주신 걸로 했으니까요. 알아서 봉사했거든요. 네. 도와달라면 가서 도와주고 글 써달라면 써주고 가인해달라면 가인해주고 국방부에서 뭐 도와달라면 또 도와주고 정부에서 뭐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름 없이 이러는데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요. 나보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90이 넘고 나니까요. 상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아마 이제 다 합하면 10개 넘을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이 뭔 거야니, 아,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받은 상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남 도와주는 상을 자꾸 일했더니, 그거에 늙으니까 인정받는구나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97세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97세 그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또 관심이 커졌어요. 99세 때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우리 관람점 써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사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 일해오다가 그 쟁쟁한 논설위원들하고 또 함께 경쟁해서 이제 늙어서 안 되겠다 하면 시작하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하나 거기 끼지 않겠다 그랬더니 100년이나 사셨는데요. 지나간 얘기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고 말이죠. 그게 두 신문을 99세에 시작했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좀 많이 자주 나가니까요. 그 작은 책 두 권이 이제 나왔어요. 그 한 권은 나도 모르게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출판사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책을 중국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내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래서 그러라고 말이죠. 그게 100살이 넘어가지고서 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됐다 하니까요. 슬그머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거든요. 근데 그게 미안합니다만은 역시 내가 나를 위한 일한 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으니까 그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구나 말이죠. 그래서요. 그리고 조선일보 끝나니까 이번 또 중앙일보에서 또 좀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쓰고 있거든요. 그 지난달에 그것도 좀 분량이 많아져서요. 뭐 백세 설한다는가요? 뭐 지혜라고 나왔는데요. 그 책에 내가 50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건데요. 출판사에서 그걸 읽어보고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책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 가연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그 책 가지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한 사람이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연령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은 민관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면 좋은가 그런 생각할 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자. 이제. 그럼 그 일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일 하면 되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계속해 주고 있으니까요. 좀 미안합니다만 명론 가연에 지금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명론까지 일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이제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그거 모르고 살다가 97세쯤 되고 나니까 내가 드린 기도가 그대로 됐구나. 어른이 되면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했는데 누구보다도 내 동갑내기 교수들 가운데서도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이제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도 제일 일 많이 하는 거 미안합니다. 그건 내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거짓말도 아니고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건 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민구하니 개인의 체험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이거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체험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오래 간 게 그겁니다. 주시는 일은 제가 거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 체험입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나이 들어서 나는 그래서 그 기도를 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랬구나. 그리고 더 고마운 건 민구아님, 건강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못한 일 없어요. 나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그것을 건강 때문에 못해준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일 주시는 건 내가 건강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내 시대에 아는 사람들 쭉 보니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말은 안 하죠. 다 말은 안 하지만은 자기가 체험한 그거예요. 그 김대준 목사님은 가장 철학적인 분인데 두 달 동안은 너무 흥분하고 그래서 말이죠. 안정감을 못 가지다가 안정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제일 많은 신학자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내가 있을 때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평양에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황해도 사는 분입니다. 그마저 지금 말하면 깡패두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데나 어디서는 다들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오늘 기빙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깡패부렸거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더니 말이죠. 완전히 달라지세요. 그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니까만 자기도 내가 이렇게 변했나 말이죠. 술 마시고 싸우고 하는 사람인데 신앙을 가진 다음엔 자기 그 깡패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이 술 권하거든요. 그래 뭐라고 하니 나 이제 못 먹어. 왜? 구약 신약을 다 먹었기 때문에 나 약 먹으면 죽어. 그래 못 먹어 말이죠.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무슨 업적은 난 뭐 유명하니까요. 다 그게 달라졌는데요. 한번 내가 뜻밖이라고 생각했는 게 평양에 기독교 학교가 숭실전문학교 신학학교가 있고요. 숭실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 숭의중고등학교이고 감리교에서 정의학교가 있고요. 광성학교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숭의사업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다섯 석이나 되는데 우리도 하나 기독교 학교를 세워보자. 그래서 그 운동이 났어요. 그런데 숭의사업학교가 이제 그때 생겼는데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준 목사, 한경식 목사님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교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울 때에 제일 기부금 많이 모아준 사람이 누구 하니 김익두 목사님이야. 이분이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학교 하나인데 좀 기부해달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끌어 왔고요.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내 역사 신학을 얘기하니까요. 내가 미국 가보면요. 미국을 건설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죠. 아브라함 링컨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미국의 역사를 쭉 가장 강하게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구 아니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의 공통된 것은 뭔고 하니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를 영도할 수 있을 만한 큰 나라를 성장한 것은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라를 움직였거든요. 역사가 나라를 움직였거든요. 하고 서양 사상사를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요. 언제나 역사가 병들게 되면 새로운 역사를 바꿔주고 병들게 되면 또 새로운 역사를 바꿔주고 하는 걸 전부 기독교 사상으로 바뀌게 되세요. 근대 역사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생겼는데요. 지금 세계 역사 쭉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기독교가 가서 올바른 역사를 만든 사회가 있고요. 기독교가 잘못돼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지 못한 사회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인도는 그 미안합니다. 인도가 참 그 가난합니다. 지금도 그 후진국가고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가난합니다. 근데 그 종교 때문입니다. 그 종교 가지고서는 인도가 근대 국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 잘못된 종교가 인도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영국 학자들이 이제 인도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영국 학자들이 인도에 대한 연구를 쭉 다 하고서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이상하다고. 인도에는 역사책이 없다고. 역사책이 없다고. 철학만 남겼지. 역사도 없고, 과학도 없다고. 윤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유교가 종교가 되는 건 민구하니 유교는 윤리입니다. 윤리는 민구하니 철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철학이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건 도덕과 윤리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사실 종교가 없는 나라인데요. 그 윤리를 생각하다가 인간보다 더 높은 우주,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줄 수 있는 하늘의 도리, 이 하늘의 사상을 인격화시킨 다음에 유학이 유교가 된 겁니다. 그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에서 출발이 되는데요. 그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는 동안에 쭉 하나님과 인간과의 역사고요. 그 가운데 태어난 게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그 이스마엘로 태어난 게 이제 이쪽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중동 지방에 저렇게 고통이 많고 저런가 말이죠. 참 걱정입니다. 많은 이제 역사가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 공산주의는 100년 가기가 어렵다고. 그건 없어집니다. 지금 공산주의는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로 남았다고는 하지만은 초창기에 출발했던 공산주의는 지금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불란서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불란서와 이탈리아가 다 공산당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다 사회민주주의로 변하니까 없어졌다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사실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저거 지금 중동 지방의 전쟁은 오래 계속합니다.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난 신약이 기독교지 구약까지 있던 건 아닙니다. 저 지금 중동 지방의 저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고란경을 믿는 이슬람 사람하고의 전쟁입니다. 그럼 왜 종교가 그렇게 됐는가? 인문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문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같은 종교지만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진리가 아닌 건 자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중동의 두 종교는 구약과 고란경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걸 못 버렸어요. 아주 뭐든지 못 버려요. 그 교리, 그대로 버렸어요. 여자는 남자 밑에 살아야 한다든지 뭐 전부 그겁니다. 또 그리고 뭔가 더 중요한 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과 자유예요. 이게 양심과 자유니까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양심과 자유거든요. 근데 중동 지방 사람들은 자유와 양심이 없어요. 그저 교리 따라가면 돼요. 원수 갚아라 말이죠. 끝까지 이는 이를 갚고 너는 너를 갚아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를 인문학적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교훈을 받아들인 거기에서 인문학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달려보면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역사로 보면 다 크게 봅니다. 내가 한옥은 선생이 역사 하죠. 안병선 이제 철학교가 나가고 셋이 이제 세계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요. 다 세계 다녀보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 정신적으로 앞선 나라는 개신교라고. 프로테스 개신교라고. 그 다음에 떨어진 나라는 천주교라고. 그 다음에 떨어진 나라들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정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를 끌어가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넘어 기독교는 교회다, 기독교 이퀄 교회 하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웬 거 아니에요. 교리에 붙잡혀서 진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제 대단히 미안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도 교회에서 쭉 자랄 때 다 고맙게 자랐어요. 자라다가 도살 안창호 선생님 설교를 듣고 고당 조만식 선생의 설교를 듣고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상하다 말이죠. 장로님 그
고당생 장로님 왜 안창호 선생님, 도산생님 뭐 나 크리스천 얘기 안 하는 크리스천이니까 꼭 평신도 가운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하고 고당 선생이나 도산 선생이 하는 설교하고는 달라요. 어느 것도 좋은가 하고 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보니까 내 중학생 때문에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작은 신앙이고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신앙을 가지게 돼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위에서 하니까 그 작은 신앙 가지고 도산이나 고당 선생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민족 국가 큰 그릇으로 받아들이니까 큰 그릇을 받아들였구나 말이죠. 그럼 그 두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교리에 빠졌습니다. 너무 교리에 빠져.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가지는 게 교리거든요. 그런데 고다이나 조만 선생님 인구하니 기독교를 교리로 받아들인 거 아니고 역사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족과 국가와 어디 가든지 인간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교회에 계신 사람처럼 오해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맹관이 예수 교회하고 이제 생활 때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교회 걱정한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 만들어라, 좋은 교회 만들어라, 뭐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다. 그거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했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에 빠지니까 작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모체입니다. 어머니니까요.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이전 제가 말씀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딴 만큼 바로 며칠 전에 양부 분들한테 갔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쭉 내 인생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 그 내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건강도 약하고 뭐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나보고 하신 말씀이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지를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사회만큼 내가 일할 수 있단다. 꽃 같은 사람이 꽃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민족 국가가 더불어 남단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기독교입니다. 바로 그 기독교입니다. 뭐 밖에 있는 게 아니게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뭘 느끼게 됐는가. 바로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우리 그 양구에 갔다 와서 거기 계신 분들 보고 내가 그 양구에 또 내 기능관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한림대학에서 나한테 상을 준다 그래서 받기로 했습니다. 다 받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받으러 갔는데요. 상을 받고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마음으로부터 무슨 인사를 해야 할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나 사실 이렇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직책을 맡아본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받긴 받았다고. 그래도 상을 받을 만한 또 주는 뭐 하나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를 준 사이라고 봐요.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참 어려운 시대에 내가 오래 살아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이 행복인 걸 이제 알았다고. 그때는 고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다고. 왜? 그 고생은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내가 친정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강연을 같이 나누는 분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다고. 주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고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게 고통인데, 누구에게 주고 싶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봐요. 그래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보다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내 생활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직장과 나라의 정신을 예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 제가 인생을 얻은 걸 믿고 하니 그것이 최선의 인생이지 그 이상의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하겠는데 내가 가만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그거였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체험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체험이 하나인데, 정신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실을 찾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가진 사람은 자유를 억박하지 못합니다. 폭력 정신을 못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애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세계가 어두워지고 말죠. 다 없어지고 말죠. 그럼 그게 뭐냐? 그 예수님의 성신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교류 받아들이고요.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동안에 멀어졌지 역사적인 신화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대한 좋은 점도 이해해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인데 그 공통점이 있어서 세계가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되면 기독교는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 부끄럽지도 않고요. 다른 종교 반대하지도 않고요. 그 이상 더 좋은 길이 없겠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체험과 역사적인 신앙의 종교다 한번 다시 찾아가지면, 아까 중앙일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스님들의 얘기 또 신부님들의 얘기도 다 좋지만은 또 우리도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독교가 우리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고생해 주셨다. 나 위한 고생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고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새로운 출발. 제 살아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점을 우리 기독교가 좀 놓치면 안 되겠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하는 건 좀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책임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